만나면 좋은 친구, MBC. 환기가 쉽지 않은 요즘에 식물을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근 건국대 연구팀이 스킨답서스나 사철나무 같은 식물이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흡착 및 제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네요. 보기에도 좋은 식물, 유해물질 제거와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갖고 있다고 하니까 개묘년 새해 식집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요즘은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새롭게 가공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 설 명절에 유난히 더 인기가 많았던 두 농산물, 바로 쌀과 생강의 맛있는 변신, 지금 만나보시죠.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곳이 있습니다. 달콤한 맛으로 명절 선물의 대명사가 된 서산 생강 한 과를 비롯해 태풍 맞은 당진살로 빚어 찰지고 쫄깃한 가래떡까지 설을 맞아 더욱 주목받는 지역의 특산물 명가 두 곳을 소개합니다. 충남 서산시 부성면 고소한 향기가 가득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고소한 기름 냄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얘였구나. 아니, 이거 무슨 한과예요? 생강한과입니다. 아, 생강이요? 네,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생강한과? 당연하죠. 아니,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알싸한 생강한과를 먹어요? 그럼 한번 드셔보세요. 생강한과예요. 맛있다. 생강한과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생강한과 드셔보신 분들은 진짜 매력에 푹 빠지십니다. 서산하면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만큼 생강의 주산지로 유명한데요. 생강 한과 또한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합니다. 아니, 저 한과 만들어지는 거 처음 봐요. 먹어는 봤지.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찹쌀로 반죽해 만든 과자를 달궈진 기름에 넣었더니 금세 통통한 크기로 부풀어 오르는데요. 노란 빛깔의 과자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생긴 게 꼭 바나나 과자처럼 생겼어요. 방금 튀겨서 맛있는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좋아요. 잠깐만요. 생강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이거는 국내 찹쌀로 만든 과자고요. 생강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바삭한 과자에 달콤함을 입힐 차례 갓 튀겨낸 과자를 진한 조청에 넣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단순한 조청이 아니라 여기에 서산 생강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곱게 간 서산 생강입니다. 생강 아닌 것 같아요. 꼭 생긴 게. 아, 서산 생강 맞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 오, 먹어봐도 돼요? 맞네요. 처음에는 그 생강의 알싸한 맛이 있긴 있는데 뭔가 제가 알던 생강 맛이랑 다른데요? 서산 생강이 알싸하고 끝맛이 좋습니다. 곱게 갈아놓은 생강을 조청에 넣고 잘 녹여주면 생강 한과용 조청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갓 튀긴 과자를 넣고 조청을 충분히 묻혀준 다음 다시 튀밥으로 바삭하게 옷을 입혀주면 향긋하면서 달콤한 맛이 일품인 서산 생강 한과가 완성됩니다. 설을 앞두고 주문이 쇄도해 주민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명절은 명절인가 봐요. 아니, 포장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 손길이 굉장히 바빠 보이시는데요. 네, 코로나 때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어서 다시 주문량이 회복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한번 맛을 보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는 서산 생강한과 본격적으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생강이 많이 들어간 걸 보고 오니까 와, 아까 봤던 똑같은 한과인데도 훨씬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먹어봐도 되는 거죠? 드셔보세요. 너무 괜찮아요. 정말 그 알싸하게 은은하게 퍼진 향에다가
더 달콤한 조청이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사실 전 더 좋은 게 과하게 달지 않고 끝맛이 깔끔하고 담백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감동인데요? 서산 생강이 다른 생강보다 향과 품질이 뛰어나서요. 네, 그게 더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까지 맛있는 서산 생강향과 생강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만큼 온 가족 영양 간식으로도 그만입니다. 아, 전 정했어요. 이번 명절 때 이렇게 서산 생강향과를 한 그릇 놓고 가족들랑 같이 웃음 먹으면 절로 웃음이 날 것 같아요. 네, 맛있고 몸에 좋은 저희 서산 생강향과를 드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엔 당진 시골 마을의 한 정미소를 찾았는데요. 입구에서부터 고소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아, 춥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까부터 기다렸잖아요. 지금 오시면 어떻게 일꾼 오신다고 해서 한참 기다렸는데. 근데 일 잘할 것 같진 않다. 일 야무지게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켜만 주세요. 한복을 하시고 현장으로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예. 이곳에서는 지금 떡국용 떡을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먼저 물에 불린 쌀을 깨끗하게 세척해 줍니다. 사장님! 예, 예. 어서 오세요. 뭘 하면 될까요? 뭘 할까요? 일단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아유, 스트레칭 누르시고. 와, 이거 진짜 무겁다. 무겁죠? 기계에 쌀을 부어주면 곱게 고운 쌀가루로 빠지는데요. 이렇게 곱게 갈아야 나중에 갈라짐이 없다고 합니다. 야, 진짜 바빠 보이시는데. 예, 예. 아니, 요즘 정말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요즘에 하루에 한 10가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쌀가루에 물을 조금 넣고 찜기로 옮겨 센 불에서 쪄주는데요. 금세 쌀에 익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릴 때 할머니 손 잡고 시장에 방앗간 가서 그 설기 조금 떼먹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이때 나올 때가 제일 맛있어요. 지금 봐도 먹고 싶어요. 맨날 맨날. 드디어 떡이 알맞게 쪄졌는데요.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탱글탱글한 모양에 저절로 손이 갑니다. 와, 김부럭부럭 나는 것 봐요. 와, 진짜 쫄깃쫄깃하다. 그 쌀의 고소함과 풍미가 너무 맛있는데요? 지금도 맛있지만 가래떡 넣으면 더 맛있어요. 잘 익은 설기는 곧장 재변기에 넣어주는데요. 재변기에 넣자마자 희고 둥근 가래떡이 술술 나옵니다. 가래떡이 아주 줄줄 나온다. 와, 너무 신기해. 나오자마자 찬물 샤워를 거쳐야 들러붙지 않는데요.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는 새하얀 가래떡.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듯한데 그 맛은 얼마나 좋을까요? 와, 너무 쫄깃쫄깃하다. 진짜 쫄깃함을 넘어서서 쫀득쫀득? 와, 이 찰지고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단맛이 감동입니다. 감동. 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네, 그 비밀 알고 싶어요? 알려드릴까요? 예, 가시죠. 비밀이 다른 데 있어요? 예, 예. 비밀의 방은 다름 아닌 쌀 저장고인데요. 바로 이 당진쌀이 가래떡 맛의 비결입니다. 사실은 당진쌀이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진쌀 자체를 직접 재배를 해서 직접 정미도 하고 가공을 해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진 땅에서 정성 들여 재배한 쌀로 만들었으니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떡 맛본 사람은 진짜 제 마음 알 거예요. 지금도 빨리 먹고 싶거든요. 여기 꿀도 있으니까 네. 제대로 한번 맛봐요. 그럴까요? 네. 꿀을 듬뿍 찍어서 입안 가득 쫄깃함을 맛봅니다. 감동이네요. 이렇게 찰진 게 보이시죠? 이게 당진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쌀이 좋고 또 떡하는 기술도 좋아야 되는 거죠. 재료도 좋고 네. 기술도 좋고 네. 거기다가 우리 사장님, 사모님의 정성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맛이 최고일 수밖에 없죠. 좋은 원료로 만든 떡인 만큼 부부의 자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와,
갓 나온 가래떡 이렇게 맛있는 거군요. 이거 뭐 떡국으로도 당장 끓여 먹고 싶고 썰어가지고 네. 떡볶이도 해 먹고 싶어요. 떡이 맛있으니까 뭘 해 먹어도 안 맛있겠어요. 그렇죠? 네. 당진살로 만든 맛있는 가래떡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한 맛있고 건강한 떡국 한 가래 끓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세요.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최고. 설을 맞아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싸한 생강을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서산의 생강 한과를 비롯해 직접 재배한 쌀로 만들어 더욱 고소하고 쫄깃한 당진 가래떡까지 신토불이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풍요로운 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의 바다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겨울 바다를 좋아합니다. 보세요. 뭔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낭만적인 바다에도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막아주는 든든한 우리 해양경찰들의 하루를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해안이든 바다 위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해양경찰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해경의 일과를 만나보기 위해 찾은 속초해경 낙산파출소. 안녕하세요. 오, 어머.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와. 넷. 완전 진지하게 훈련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훈련하고 계셨어요? 네, 지금 저희 해양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응급조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또 다른 또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일단 저 해양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상, 육상 순찰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위법, 사법, 단속, 그리고 선박 출입항 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제가 이 해양경찰들의 하루를 좀 따라다녀봐도 될까요? 네, 같이 가시죠.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일일 해양경찰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일일 해양경찰로 전직한 전호준 리포터. 자, 이제 제가 조끼도 입었고요. 아, 오늘 해양경찰이 될 준비가 끝이 났는데 저희 어디 가나요, 이제? 지금 보시면 저희 파도 웹캠이라고 해가지고 서퍼들 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설악 해변 쪽에 활동자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순찰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야, 좋다. 가실까요, 그러면? 네, 가시죠. 비장합니다, 지금. 네, 가시죠. 가시죠! 아! 순찰차에 탑승한 후 설악 해변으로 출발합니다. 야, 제가 이 해양경찰 순찰차에 타보고 이 순찰 나가셨을 때 네.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있으셨어요, 혹시? 예전에 대포항에서 네. 그 방어가 한 500마리? 네, 500마리 폐쇄된 게 이제 대포항에 떠 있다고 신고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럼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네. 같이 저희랑 함께 네. 수거를 했습니다. 야, 그럼 그거를 그거는 이제 순찰 도중에 네, 생긴 네, 에피소드는 네. 아니네요. 신고 들었습니다. 잠깐 얘기를 나누는 사이 해변에 도착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아까 본 이 서퍼들 위치가 어딘가요? 지금 와 보니까 또 출수를 해버렸네요. 아, 네네. 오늘 너무 잔잔해서 다 일찍 출수를 했나 봅니다. 네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순찰 나오셨잖아요. 네네. 이제 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일단 방파제 쪽 뭐 관광객들 안전관리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를 너울성 파도에 대비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울성 파도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너울성 파도가 뭐예요? 너울성 파도는 솔직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방파제나 해안가 출입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두 번 진행되는 육상 순찰. 야, 그럼 매일 이렇게 두 번씩 육상으로? 필요시에는 더 순찰을 돌 때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을 돌고 또한 사건 사고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은 잔잔한 겨울바다. 하지만 바다의 안전을 직접 확인한 후에야 순찰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순찰 끝났는데 이제 뭐 하나요? 육상을 돌았으니까 이제 해상으로 가보셔야죠. 아, 해상 순찰도 하겠군요. 네네네. 아하, 바다로? 네. 크, 가보시죠, 가보시죠. 와, 여기 지금 이 배가 보이는데 이 배가 혹시 그러면 저희 배입니다. 되게 깨끗하네요, 다른 배들에 비해서. 네, 이게 지금 11월 3일 날 저희 쪽에 지금 배치가 돼가지고요. 아, 진짜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 새 배입니다. 완전, 예? 예?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아세요? 네. 그렇구나. 저도 그러면 지금 타봐도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와, 기대됩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가시죠. 작년에 도입된 신형 연안 구조정에 올라 해상 순찰을 시작하는데요. 아, 이 배가 완전 새 배라 들었거든요. 예. 이 배 어떤 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이 배는 제가 새로 도입한 신형 배로서 12톤급이고 35노트의 고속 항해를 할 수 있는 배입니다. 또 기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뒤집어져도 다시 선박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복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파도가 많이 친다던가 날씨가 안 좋을 때도 나갈 수 있겠네요. 예, 풍랑주의보 등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상황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해양 순찰은 예. 보통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주간에는 두 번 하고 야간에는 두 번에서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상황이 생긴다 보면은 하루에 뭐 네 번, 다섯 번 나갈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을 하고 있는지, 구명조끼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확인하게 됩니다. 방파제도 주요 순찰 대상. 방파제 낚시는 네. 저게 조금 위험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분들을 저희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아.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노을성 파도가 한번 덮쳐버리면 그냥 휩쓸고 가버리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무섭네요. 네. 네. 해상 날씨가 좋지 않을 땐 해경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운전 실력이 상당하십니다. 야. 감사합니다. 와, 아니 이게 운전만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가 오늘은 제가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저희 파수도 지금 모두가 다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 그럼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해봐도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구나. 혹시 그럼 이런 해양 순찰하시던 도중에 뭐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있으실까요? 과거에 요즘 그 주로 선박에서 기관 고장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정에 출동을 해서 그 기관 고장 선박들을 예인했던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긴 너무 막막하겠어요. 우리가 차가 보통 멈추면은 뭐 부르면 되지만은 바다 위에서 멈추면 정말 아찔하잖아요. 맞습니다. 야, 그런 것까지 우리 해양 경찰이 다 해주는구나. 아, 네. 멋지십니다. 와. 해양 순찰을 마치고 안전하게 복귀하는 길. 소장님, 오늘 덕분에 제가 일일 해양 경찰이 돼서 체험을 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이 강원도의 최초의 여 소장님이시라고 맞나요? 네, 제가 발령 받아 와서 보니 또 그렇더라고요.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바다라는 곳이 거칠고 또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직업인데 또 여기 와서 어민들과 같이 이 유대를 강화하면서 그렇게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의 혹시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지금 저한테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내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해양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해양경찰 서장 하시고 그건 모르죠. 강원도 동해 앞바다는 저희가 잘 지키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오셔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육지든 바다든 해양경찰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다 위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이들이 있기에 오늘도 해양안전은 이상무입니다.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 함께 사는 세상 만나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창업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창업에 발달장애인들이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더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창업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창업을 통해 멀리 오래 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가족. 우리가 이제 없어도 계속 이제 습관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자립이 되지 않을까. 주체적인 한 사람으로서 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발달장애인 해리 씨 가족의 창업의 꿈 함께 만나보실까요? 제주의 중산간, 이 숲속에 작은 버섯 농장이 있습니다. 종균을 심은 지 얼마 안 된 작은 농장인데요. 발달장애인 해리 씨 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위 속 빼꼼히 고개를 내민 버섯을 따는 손길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봉이야 또 나. 이거 쭉 빼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 종균을 넣어 관리하고 상품성 있게 버섯을 수확하는 일까지 배워야 할 일이 수두룩한데요. 해리 씨도 조심스럽게 버섯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리 씨를 위해 시작한 농장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거 반찬 해먹어 지켜. 이 정도. 버섯 농사는 지금이야 시작해가지고 작년 이게 봄에 이거 심어가지고 종균 놓고 그래가지고 올 봄부터 이제 봄부터 수확을 할 거예요. 저거도 있네. 또. 엄마예. 봄에는 아주 많이 나올 거야.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아직 손끝이 여물지 않은지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아니, 더 세게 당겨야지.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아, 단단하게 붙었구나. 안 뜯어져.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버섯이요. 어떤 버섯이에요? 버섯이. 그래도 버섯과 함께하는 시간이 꽤 즐거운 것 같죠? 아빠 좀 빠졌어. 올해 24살의 해리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어려서는 그저 조금 늦대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한 3살 되기 때문에 걷는 것도 느리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모방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짝짝꿍이라든지 3살 정도 때부터 치료실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는 많이 눈물 많이 흘렸죠. 그래도 해리 씨는 잘 자라줬습니다. 특수반을 거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오니 일거리 찾기도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실내 스포츠장에 활기가 넘칩니다. 이 운동 뭔지 아시겠어요? 슐런이라는 스포츠인데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슐런은 네덜란드에서 파생된 스포츠 경기고요. 판을 보드라고 하는데 보드에 퍽이 있어요. 동그란 퍽이 있는데 그 퍽을 점수로 4개 관문으로 돼 있는 보드 위에 그 퍽을 넣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쉬운데 막상 하다 보면 꽤 어려운 게임이긴 한데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 게임이라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또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오, 됐어. 해리 씨는 이곳에서 단기로 장애인 슐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실력이 꽤 괜찮다고 합니다. 슐런 얼마나 재밌어요? 많이. 저희가 여기 클럽에 오기 전부터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열심히 그리고 잘하고 지금도 경기 같은 거 하면 꼭 1, 2, 3등 안에 들어요. 예. 네. 긴장만 하지 않으면 지금 요번에 저희 시협회에서도 2등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실제 일주일에 3일 꾸준히 연습하고 실력을 키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곤 했습니다. 훈련을 만나 성격도 많이 밝아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되게 말수도 적고 좀 삐죽삐죽한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어울리면서 자기가 재미있게 장난도 걸 줄도 알고 이제는 자기가 자신 있게 리드도 할 줄도 알고 빨리 와서 같이 게임하자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렇게 잘 지내는 해리 씨. 하지만 세상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해리 씨만의 일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해리 씨와 같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해리 씨네 가족은 지난해 이곳에서 창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혼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업의 꿈을 함께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으로 해서 우선 기초교육, 기술교육, 기술 심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가족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기업 대상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다른 장애인보다 발달장애인에게 더 높은 취업의 벽. 힘들지만 창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30개선 모집을 해가지고 아직은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천천히 걸어가야겠죠. 2023년부터는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홍보비도 지원을 할 계획이 있고 그 안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 제작 그리고 버섯을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표고 배지까지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 씨 가족은 표고버섯 스마트팜 농장과 이를 활용한 치유 농업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창업,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도 계시지만 취업이 힘든 장애인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과 정신도 같이 저희들이 심어줘야 되고 그분들의 창업의 이해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발달장애인과 그리고 자녀분들과 같이 창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인 서포터즈를 서포터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리 씨 가족은 센터의 교육과 지원을 통해 창업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열린 창업 경진대회에서는 표고버섯 스마트팜을 활용한 아이디어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해리가 직접 다 재배를 하면 이거 담아가지고 하나씩 담아서 선물로 보내는 거야. 박스 포장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대표님이 포장하는 거야 이거. 자 이렇게. 하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창업의 꿈 이제는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선물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거의 영구적으로 이제 해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구나. 늘 해리가 이제 걱정되고 그러는데 해리가 이제 늘 일은 없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리 씨의 꿈과 미래가 자라고 있는 표고버섯 농장. 표고버섯의 진한 향기와 함께 해리 씨의 창업의 꿈이 이뤄지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도넛 등 세상에 많고 많은 디저트 종류. 그중 오늘 주인공은 쿠키와 케이크. 지금 바로 먹으러 가자. 와, 쿠키 진짜 많다. 엄마, 아빠. 딸 이렇게 내 가족이 이렇게 정성껏 레시피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만들어가는 아담한 쿠키집이랍니다. 우리 가족이 전부 힘을 합쳐서 이곳저곳 정을 담아서 꾸민 가게예요. 새하얀 건물이 이렇게 바뀌다니, 그림을 직접 배우신 건가? 실력이 대단한데? 특이한 소품도 잔뜩 있네. 구경하다가 시간 다 가겠다. 주로 뭐 동묘나 이제 이태원 쪽으로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이제 평소 여행 다닐 때도 뭐 지방 아니면 뭐 국내 해외든 어딜 가도 뭔가 사고 싶은 소품, 이제 카페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소품들을 많이 수집하는 것 같아요. 견과류와 초콜릿은 쿠키 단골 손님이잖아. 재료가 진짜 많이 들어간다. 저희 가장 잘 나가는 쿠키가 우선은 초콜릿이 들어가는 쿠키인데, 초코 르뱅 쿠키나 담백한 르뱅, 그리고 또는 황치즈 쿠키가 가장 인기가 많아서 되도록이면 항상 매일 나오려고 제가 애쓰는 쿠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갓 나온 쿠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마치 빨리 먹어달라고 쳐다보는 것 같아. 보는 분들의 재미도 있고 되게 식감도 독특하고 눈 자체가 화이트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즐거워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작은 눈, 큰 눈 쿠키 붙이는 것 같고, 또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같은 그런 시즌에도 많이 데코를 바꾸고 그렇고 했는데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디저트엔 음료가 빠질 수 없지. 초코 위에 초코라니 엄청 달지 않을까? 나를 유혹하는 쿠키들의 강렬한 눈빛. 첫 번째 타겟은 바로 너, 초코 르뱅으로 정했다. 두툼한 쿠키가 입안 가득, 재료도 듬뿍 들어가서 맛도 풍부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진한 단맛, 스트레스엔 초콜릿만한 게 없지. 이 공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취향이 되게 다양한 쿠키들이 있다 보니 뭔가 입맛에 맞는 쿠키를 드시고 그냥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가게 입구부터 진동하는 향긋한 빵 냄새. 저희는 그 프랑스 밀을 이용한 건강빵과 패스츄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이고,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능장을 취득한 지 12년 정도 됐고요. 지금 국제대회를 2회 정도 출전했고,
국내 각종 대회도 꾸준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디저트의 왕 케이크. 제과기능장이 만든 빵이라 더 기대된다. 평범해 보이는 빵이 과연 어떻게 변신할까?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해서 이틀에서 3일 정도 생크림을 숙성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요. 케이크도 마찬가지로 제가 크림을 샌드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 좀 충분히 숙성을 한 다음에 케이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좀 다른 것하고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숙성을 하면 그 바로 해서 만들어서 먹는 것보다 좀 더 촉촉하고 식감적인 면에서 훨씬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케이크도 숙성하는 건 진짜 신기하다. 마치 도자기를 빚듯 크림을 바르는 정교한 움직임.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해. 제가 지금 요즘 푹 빠져 있는 케이크가 있는데 그 케이크는 지금 파인애플 치즈케이크라고 그 치즈케이크이면서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어 상큼한 맛이 있는 케이크인데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 와인 같은 거 곁들여 드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홀케이크가 부담될 땐 떠먹는 케이크도 정말 좋겠다. 사장님도 푹 빠져 있다고 하니 더 기대돼. 패스츄리 명인의 솜씨라서 크로아상의 결이 살아있네. 이거 진짜 사과 아니야? 자르기가 아까운데. 빵에 촉촉하게 재료가 스며들어서 진짜 사과를 먹는 듯 상큼해. 파인애플과 크림치즈의 조화도 환상적이야. 멀리서 오셔가지고 여기 빵이 제일 맛있더라. 그리고 여기서만 구매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가게 찾아주셔서 빵을 이렇게 맛있게 드셔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인 겨울왕국, 온종일 타도 질리지 않는 신나는 눈썰매와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 한겨울의 풍경이 그림같이 펼쳐진 이곳은 힐링하기 딱 좋은 횡성 고라데이 마을. 지금 바로 가보시죠. 횡성군 청일면, 해발 900m의 병무산과 수리봉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늑한 산골 마을인데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이 하얀 설경에 뒤덮여 있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이 시골 두메 산골. 제가 오늘 이곳에 왜 나와 있냐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촌캉스.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이게 앞으로는 엄청 트렌드가 될 것 같은데 이 농촌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이 자연, 이 산속의 어떤 고즈넉함을 즐기는 촌캉스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즐거움들, 어떤 추억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촌캉스를 즐겨보아요. 우와! 시골에서 즐기는 바캉스, 촌캉스의 매력에 빠져볼 이곳은 구비구비 돌고 돌아 찾아가는 고라데이 마을인데요. 근데 마을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고라데이 무슨 네. 뜻이 있나요? 강원도 사투리고요 일단. 아 강원도 사투리. 네, 골짜기란 뜻입니다. 아 골짜기가 네. 강원도 사투리 고라데이? 네 맞습니다. 우리 고라데이 마을은 어떤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고라데이 마을은 화전민들이 살았던 마을이고요. 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네. 많은 도시민들이 이런 그 자연을 찾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의 회원들 18가구가 모아서 네. 지금 현재 이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아 저는 처음에 이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길래 그냥 이제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마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원래 원주민들이 사시던 곳이군요. 그렇죠. 화전민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마을로 계절마다 특색에 맞춘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곳인데요.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마을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런 체험들 중에 몇 가지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아. 가족들이 한번 그 소원을 담은 소원 트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이어서 깡통을 이용해서 지불놀이를 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불놀이요? 네. 아니 지불놀이 진짜 저 초등학생 때나 한번 해보고 야 진짜 너무 다채로운 프로그램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저도 오늘 정말 촌캉스 우리 시골에서 즐기는 바캉스 네.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시골에서의 휴가 제대로 즐기기 위해 가장 먼저 횡성의 명품 특산물을 이용한 버거 만들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한우와 더덕을 듬뿍 넣어 만든 수제버거. 그 맛은 어떨지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이게 횡성 한우 더덕버거인 거죠? 네네. 네. 뭐 버거를 많이 먹어봤지만 이 네. 버거 안에 더덕 들어간 건 사실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네. 한우하고 더덕하고는 참 잘 어울리는 궁합이에요.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라데이 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궁합의 수제버거. 청일면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더덕 생산지인데요.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떤 거요? 더덕. 맛이 어떤가요? 알죠? 더덕 아니네. 더덕인데 어떻게... 알죠? 단맛이 나는 고품질의 청일면 더덕과 두말할 필요 없는 대표 특산물 횡성 한우와의 기가 막힌 만남. 제가 이 횡성의 특산품들로 만든 횡성 한우 더덕 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미쳤어요. 아, 한 입 크게 햄버거 맛을 느껴봤는데요. 아우, 입이 별로 안 크신 것 같은데 다 들어가네. 구운 양파와 더덕에 횡성 한우 패티에 먹음직스러운 횡성 한우 더덕 버거 이 찰떡궁합의 맛. 이번엔 새해를 맞아서 촌장님이 준비해 주신 프로그램 바로 소원트리 만들기인데요. 산에서 각자 주워온 나뭇가지들로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또 소원트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소원을 좀 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소원이 있어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남자친구. 아빠. 소원 빌자마자 아빠 갑자기. 어? 아 그러면 우리 아버님들 이렇게 사랑하는 따님들과 또 아내분과 함께 저희 고라데이 마을에 오셨는데 오늘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고요. 네. 일단 여름에도 한번 왔었는데 네. 또 이렇게 같이 와서 여기는 모든 것들을 같이 가족들이 같이 체험을 하고 네. 그 나누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촌에서 촌캉스라고 하거든요 요새는. 네. 네, 이 촌캉스의 매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저희가 뭐 책으로나 TV에서 봤던 것들을 직접 저희가 체험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뭐 공기는 두말할 나위 없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들이 저희한테 다 엄청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소원 하나 비셔야죠. 네, 새해니까 일단 네. 무엇보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첫째 딸이 나닮은 네. 나닮은 남자친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소원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자, 밤에 즐길 쥐불놀이 깡통도 만들어 놓고 이번엔 아무데서나 맛볼 수 없는 특별한 간식 타임 화로에 구워 먹는 양미리. 직접 구워 먹는 재미에 특별한 맛까지 고라데이 마을에서의 소중한 겨울 추억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여기 처음 와본 거예요? 아니요. 아이고, 세 번째. 13년? 세 번째? 아니 여기 세 번이나 온 이유가 있어요? 뭔가 되게 서울보다는 되게 좀 더 살맛 나는? 그런 느낌이야. 살맛 나는구나. 우리 동생은 어때요? 이 같은 장소에서도 다른 놀이를 할 수 있어서
너네 말 왜 이렇게 잘하니? 어 대단하고 막 같은 장소인데도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야 그게 바로 이 자연에서 노는 거의 장점일 텐데. 그러니까 서울은 눈이 와도 눈이 이렇게 쌓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잘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좁은 대도시에서 틀에 박혀 사는 지금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들한테 자랑 한 마디예요. 시간 속에서 쫓기지 않는 횡성 고라데이 마을. 또 고라데이 저거 해라 홍보대사 해라. 네, 우리 동생도 반복되고 지루한 하루보다는 이렇게 기분이 좋고 뭔가 편안해지는 곳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아니 이거 저희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대본 주고 시킨 거 아닙니다. 이곳에 오면 모두가 마을 홍보대사, 그도 그럴 것이 고라데이 마을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니까요. 도시에서는 만끽하기 힘든 자연 속의 놀이들, 추위에 맞서 놀았다면 이번엔 찜질방에서 몸을 녹일 차례. 네, 다른 분들은 아직도 밖에서 막 애기들 눈썰매 태우고 네. 그러시던데 여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아, 네, 그 아까 촌장님이 찜질방 네.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어, 그러면 이제 다 아빠한테 다 맡기고 던져놓고 네, 저희는 이제 좀 몸을 좀 따뜻하게 각자 취향대로 자유 시간을 즐기는 사이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저녁 메뉴와 캠프파이어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렇게 깊은 산골 마을에 밤이 찾아오고. 지글지글 야외에서 즐기는 바베큐는 그야말로 꿀맛이겠죠? 여기에 화덕으로 지은 솥밥까지. 자 우리 고라데이 마을에서 즐기는 총캉스 오늘 저도 하루 함께 해봤는데 야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고라데이 마을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나 또 뭐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들 시범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좀 계속해서 해봐야 되겠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도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역사회 공헌하는 것, 그다음에 농촌을 제대로 알리고 서로 좀 도와가는 그런 관계를 저희가 위해서 초석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요새 좀 약간 지방소도시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예. 이런 총캉스 이런 프로그램 더 다양화되면 아무래도 우리 도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예. 또 우리 뭐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좋은 활동하신다고 하니까 예. 우리 고라데이 마을 앞으로도 더욱더 번성하시길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마을이 되기를 빌어보면서 저의 소원도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2023년 원하는 소망 다 이루시고 저 여자친구 생길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전국에 있는 여자분들 연락줘요. 자, 올해 소원 이뤄져라! 네, 눈썰매부터 맛있는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횡성의 고라데이 마을. 이 겨울에는 더 멋진 곳 같네요. 농촌 마을에서의 힐링 여행 촌캉스 여러분도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